왕소빈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2월 서혜원과 이혼 상담을 하며 비즈니스 문제로 여러 번 두 나라를 오갔다. 코로나19로 격리 5번을 하는 동안 개인의 감정 문제 때문에 술 먹고 실수한 상황은 인정한다. 사진 10시 친구가 찍은 거다. 하지만 대만 언론이 제기한 불륜설은 사실무근이다라며 대만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하연이는 왕소비가 결혼 생활 중 여러 명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보도를 전한 바 있다. 또한 왕소비는 서희원과 이혼 전부터 불륜설이 돌았던 장인인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희원의 대리인은 서희원이 남의 처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불법 약보를 복용하고 자신에게 월 100만 대만 달러를 직불하라고 요구했다는 왕샤오페이의 폭로에 대해 키아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서희원이 세 번째 낙태 이후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히 두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서희원이 보살피고 있어 최대한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 월 100만 위안 대만 달러는 왕차오페의 자발적 가계비로 내가 아는 한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가계를 동등하게 분담했다. 100만 위안은 샤오페이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가계비다. 서희원 씨 수입이 줄고 이혼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한 푼도 아닌 현 상태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원의 대리인도 인터뷰에서 다소 절제된 모습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담담한 어조로 말하는 모습이 왕샤오페이의 도도한 표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서희재는 당분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희원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왕샤오페이 본인이 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왕샤오페이의 태도에 대해 누출자계 시치도 응답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그의 손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샤오페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명확한 선 그때 밝혀지길 바랍니다. 대화 메시지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만의 고위 파파라치계 시치는 왕샤오페이의 결혼 바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최근에는 왕샤오페이와 익명의 여성이 술을 마신 후 개인 페이스북에 치밀한 사진을 게시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왕샤오페이는 2일 동안 침묵 끝에 웨이보에 글을 올렸다. 지난해 2월 서희원과 이혼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명해 처음 공개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결혼과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토와 대만을 여러 번 여행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고립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감정적인 문제로 술을 마신 후 화를 냈습니다. 왕샤오페이는 실수한 사진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가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탈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대만의 변호사를 맡겼다고 폭로했다. 그런 점에서 거시치도 왕샤오페이를 끝까지 처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문제는 이미 동정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 공개 발표 이전에 게시치는 왕샤오페이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했으며 왕샤오페이도 공개했습니다. 왕샤오페이와 집에서 세 여자의 모호한 사진을 포함하여 KTV에서 이성과 친밀한 사진, 게시치가 그렇게 일치하는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손에 몇 가지 무거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신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샤오페이가 이러한 자료가 공개된 후 정말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스캔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할 댓글을 남겨주세요.